안녕하십니까. 배우 김학철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제육덮밥 준비했습니다. 시원한 막걸리 한 잔과 함께 시작합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네. 막걸리 한잔 하시죠. 반주로. 제육덮밥은 언제 먹어도 네. 물리지가 않아. 너는 왜 안 질리는 거야? 응? 전라도에서 잔치할 때 홍어가 빠지면 잔치 기분이 안 난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술 한 잔 없으면 그 밥상이 별로 빛이 안 납니다. 아무리 소박한 밥상이라도 막걸리 한 사발 따라져 있거나 맥주 한 잔 있으면 금상첨화.
그래서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식단이 뷔페입니다. 아우, 얼마나 많은 음식이, 아우,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. 그냥 곰탕 한 그릇 먹는 게 속편해. 오늘의 음식 한 줄평. 제육볶음밥 혹은 제육덮밥. 무조건 맛있어. 식용유에 김치와 고기를 달달 볶다가 갖은 양념을 하고 미원 좀 뿌리고 가장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만점. 서민의 벗, 제육덮밥. 네, 오늘은 여기까지.